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이른바 징하다라는 표현, 사실은 이거보다 더 강도가 센, 거친 표현들을 해서 강하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뭐 사실은 이 글보다 더 많은데 시청자분들께서 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다 소개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표현들을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본인 SNS에 올린 겁니다. 뭐 징하게 우려먹는다.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글을 삭제 후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논란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명진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내가 흥분해서 저런 글을 올렸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일단은 했고 차명진 전 의원뿐이 아닙니다. 역시 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은요. 정 의원은 그래도 본인이 쓴 글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다라면서 인용 글을 올린 건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어라.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징글징글하다라는 표현이 담겨있는 글을 정진석 의원이 올려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과 다른 정당에서는 한국당을 정말로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끔찍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차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기 힘든 잔인한 정치인들의 폐륜적인 음해는 우리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박정환 대표님, 이게 비하할 게 있고 폄하할 게 있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차명진 전 의원의 표현, 특히 뭐 방송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징하게 뭐 뭘 하고 또 뭐 하고, 아니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그런 겁니까? 제가 그 사고가 있던 날 저녁을 분명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하고 우리 애가 같은 나이예요. 같은 학년이었어요. 그날 그 막 속보가 나갈 때 저녁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저거 니네랑 같은 친구들이야 그랬더니 딱 애가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알아. 그 생떼 같은 아이들이 저렇게 바닷속에서 갔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왜 참 저기 이 제1야당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만 되면 이렇게 막말을 자꾸 해서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18 때도 막말해서 논란이었어요. 5.18, 예. 다음에 뭐 얼마 전 창원 재보궐선거에서 또 막말. 이번에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금쪽 같은 애들을 데리고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마침 그 당장 이 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윤리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그 사과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빨리 중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 다시는 네. 저런 일들이 없어야 정말 그렇게 떠난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들이 정말 편안하게 애들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왜 그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유가족 그 엄마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연극을 하면서 전국을 순회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저렇게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줘야지 자꾸 저 세월호 그 불쌍했던 아이들 아프게 표현하고 가슴 아프게 표현하는 것은 안 되리라 보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당장 어떤 일이야 최대한 있을 수 있는 징계가 있어야 되고 다시는 저런 일들이 저런 말들이 돌아다니지 않게끔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막말이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좀 방송에서 쓰고 싶을 정도의 수준인데 경향신문은 세월호 비하병이 또 도졌다 이렇게 강하게 신문으로 질타했습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순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 지명되기 전에 대한약사회 부회장에 재직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거지근성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비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당에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세월호 참사 투기를 두고 세금 도둑이다, 탐욕의 결정체다 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어떤 비하의 표현까지 썼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해 1월 정계특위에서 세월호 참사를 그거 그냥 뭐 그런 교통사고에 비유를 해서 더 강하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김순례, 김재원, 안상수, 이번에 차명진까지 김영주 의원님,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은 그 발단은 아마 이제 그 세월호의 사건의 핵심적인 어떤 그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물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이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어떤 특조위라든지 그런 속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마치 특위를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끼친 것도 사실이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아마 세월호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슬령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는 그거대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생태 같은 어떤 죽음을 수학여행 도중에 이렇게 겪은 데 대해서는 가슴 깊이 한 우리 사회의 부모로서 또 그 자리 그냥 있으라 하고 그 아이들을 죽음에 내몬 공동의 책임의식을 최소한 여든 야든 또 정치인이든 아니든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말 차명진 의원이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흥분했다고 하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김순례 의원 같은 분도 마치 시체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말 말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 분들, 또 5.18에 관한 분들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최고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정말 가슴 깊이 과거사 반성면의 정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실제로 제대로 된 어떤 보수의 적통을 잇는 건전한 정당으로 정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김순례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발언이 뭐 참 뭐 시체 관련된 그런 발언도 있고 참 다시 전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김순례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당선된 게 2016년이거든요. 네, 비례대표 지금 초선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발언이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순번만 높은 순번이면은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그 공천하기 1년 전에 했던 비례대표 후보자의 발언을 몰랐는가? 굉장히 그때도 언론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참 공분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서도 계속해서 비례대표직을 유지시켜줬고. 아예 비례대표를 공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때 알고도 했을 것인데, 그 후에 또 최고위원은 또 저기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뭐 별개로 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이런 것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 또는 걸러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추가로 지금 조치 계획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 절차를 따라 하겠습니다. 차명진, 정진석 두 전현직 의원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진석 의원의 해명도 들어보시죠. 정치권에서 제발 좀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여론이야. 어떻게 그 오늘 같은 기일 유가족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절대로 유가족을 향해서 행한 발언이 아니죠. 유가족을 향한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납득이 안 되고 있다라는 관측이 맞습니다. 특히 이 차명진 전 의원의 같은 경우는 사과하기 한 시간 전에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마치 내 소신이다. 라는 발언을 유튜브에서 해서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사과 한 시간 전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잘 아시는 언론, 좌빨 언론.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차명진이가 이제 막말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롭습니다. 예, 좀 지켜주십시오. 차명진이가 어제 페북에 쓴 거를 후회한다는데 후회하지는 않고요.